여 어디가 다이어트. 일단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야 돼요. 배꼽, 배꼽으로 해주고요. 배꼽이 어디? 배꼽은 여기인데. 아, 배꼽 너무 미치네요. 예. 배꼽이 하수되셨나봐요. 여기 배꼽이네요. 예, 요 배꼽이. 그럼 일단 제일 나온 것으로 하죠. 여기가 제일 예.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센치를 재본 결과 121cm인가요? 네. 일단 복부둘레가 121cm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잴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전거를 열심히 타실 거기 때문에 네. 허벅지 둘레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허벅지도 좀 두꺼운 쪽으로 해가지고 예, 이 정도가 되겠네요. 힘 좀 주셔도 돼요. 힘 안 들어가는데 좁았다. 네. 어, 괜찮아요. 아이고. 59cm. 59cm를 확인됩니다. 잠시만요. 자, 59cm로 확인됐고요. 네. 자, 허벅지는 두꺼워지고 뱃살은 줄고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죠. 네. 좀 우울하게 표정 좀 지어주세요. 기분. 나는 이 배 되는 거 되게 기분 나빴거든. 예. 아, 재면 뭐 하냐고. 배가 이런데. 아. 예. 아, 121. 예. 아. 아, 뭐 방법 있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더 빠지겠죠. 너무 이렇게 그래요? 절망하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 코치님께서 아,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크를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치님한테 운동하는 방법을 지도받고 지금 오늘 네 번째 되는 날입니다. 자, 가실까요? 네, 축구! 체력이 얼마나 좋아지나 한번 가시자!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어우, 진짜 몸이 좀 날렵해졌어요. 하는 행동이나 이 스피드가 되게 빨라지셨어요. 몰라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쩌면 코치님이 나를 못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아까 얘기할 때 뭐 죽거나 막 이런 거 하실 때 네. 엄청 편하게 막 계단도 내려가시고 네. 의자도 바로 앉았다가 하는 게 뭐 약도 잘 받으시는 것 수도 있지만 네. 체력적으로 되게 향상되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걸으면 이렇게 허리가 뻣뻣해지고 아파지는 겁니까? 그럼요. 나는 지금도 사실 그 신호가 왔어요, 지금 여기. 손머리. 손머리예요. 예. 위에 복근 하나. 후. 빨라지면 안 돼요. 둘. 셋. 이게 나중에 혼자 하시잖아요. 빨리 끝내려고 빨라집니다. 다시 내려가시고. 다시 넷. 후. 누우시고. 다섯. 이 속도를 잘 유지하셔야 돼요. 내리시고. 여섯. 누우시고. 일곱. 후. 누우시고. 여덟. 누우시고. 팍 올라오지 말고 쭉. 아홉. 그렇죠. 마지막 하나. 열. 바로. 자, 다리. 자, 하나. 내려가고. 무릎 약간 굽히세요. 둘. 그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내리고. 여섯. 후. 마시고. 일곱. 후. 내리고. 여덟. 후. 자. 아홉. 후. 자, 마지막 하나. 열. 바로. 오. 자, 이번에 만세! 준비, 고! 하나, 둘, 셋, 배 계속 힘주세요. 마시고, 넷, 눕고, 다섯, 눕고, 여섯, 눕고, 일곱, 눕고, 여덟, 눕고, 아홉. 자, 마지막 하나. 최대한 높이. 바로. 아유. 편히 쉬세요. 아유, 씨, 못해. 아,
아 못해. 한 번 더 해요. 근데 아. 일주일 만에 이제 보면니까 조금 슬림해지신 느낌이 드네요. 아. 옷이 좀 조금 슬림해지신 몸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일주일 동안. 네. 아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진짜 워낙 걷는... 운동량이 없으셨으니까. 네. 야 럭셔리 하십니다. 안경도 레이반. 아 죽겠어요. 근데 일부러 저한테 말 시키시는 거 아니죠? 좀 더 오래 쉬시려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준비. 괜히 뭐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하셔가지고. 자 다리 모으시고. 자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팔 힘 빼세요. 셋 배 힘으로 올라갑니다. 자 넷 호흡 좋아요. 다섯 눕고 여섯 눕고 일곱 눕고 여덟 쭉 눕고 아홉 쭉 마지막 하나 쭉. 오 복근이 있으신데요. 누우시고 자 다리 자 올라갑니다. 하나 마지막 세트에요. 둘 빨라지면 안 돼요. 셋 그렇죠. 넷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섯 쭉 내려갑니다. 여섯 다리 힘 빼고 배 힘으로 올라오세요. 내려가고 일곱 내려가고 여덟 내려가고 여러분들 따라하고 계시죠? 아홉 내려가고 열 정말 모범적인 자세입니다. 바로 자 마지막 슈퍼맨. 아 잠깐만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네 빨리 해야 돼요. 여태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하나 내려놓고 둘 자 눕고 셋 무슨 소리죠? 넷 자 다섯 아 안 돼 아 잤어. 다섯 후 눕고 여섯 눕고 일곱 눕고 여덟 자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아홉 다리 안 올라가네요 쭉.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 오죠. 후이 바로 아 어 붕고 있는 게 더 힘들어 잠깐만. 예? 아니 붕고 있는 게 더 힘들어. 그래도 첫 복근 운동 치고 네. 상당히 복근에 힘이 있으십니다. 배가 많이 나오셔서 그렇지 예전에 운동을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아요. 복근에 힘이 있네요. 근육이 근육량이 전체적으로 많으세요. 근데 아까는 막 더 쉬려고 말을 엄청 시키시는데 지금 아니 아 듣고 있는 걸 아 설정 아니지. 아 오늘 하루 종일 듣고 있으면서 설정은 아 설정 아니야. 어 뭐야 이거. 아우 아우 뭐야 새 뭉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우 아 어 자 호흡 크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 오늘 노마드 송님과 크리스리의 복부 강화 훈련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정신이 돌아오네 이제. 예, 배에 힘 한번 줘보세요. 어우 이제 뭐 왕자 나오실 것 같은데요 조만간. 와 살벌합니다. 힘드는 거 진짜 아프네 이거 배에. 예, 어디 배에 힘 좀 들어가죠. 네 예, 배에 힘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서 이 허리가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근육을 자극하면 예. 지방도 연소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없는 근육이 생기니까 네. 대사가 높아지면서 네. 복부 쪽에 있는 그 지방들이 네. 좀 일을 하겠죠. 네. 놀고 있던 지방들이